그 계산기를 사용할 그 기능은 한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하면은 지수 계산. 네, 우리가 계산기 할 때 1.1의 10제곱 하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버튼을 누를 때 1.1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기마다 다른데요. 제가 요 알려드렸던 요 모델,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모델이 요 모델이거든요. 570ms죠. 요거는 계산기의 표시가 하얀색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하고 10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그 액정에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게 그걸 누르면은 요렇게 표시가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10 누르면 엔터, 그 이퀄 누르면 돼, 이퀄. 그러면 이제 2.5937 이렇게 2.5937 4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버튼이. 근데 어떤 계산기는 요 자리에 하는 게 X에 Y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버튼의 표시가. 어떤 계산기는 Y에 X로 돼 있고요. 어떤 계산기는 X에 네모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게, 아, X에 Y로 돼 있어요? 요렇게? 예, 예, 요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든, 요렇게 돼 있든, 요렇게 돼 있든 다 요걸 하는 거예요. 다른 계산, 다른 버튼은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계산할 때 이제 보통 간단간단 하잖아. 그냥 여기서 이런 계산이기 때문에 800 더하기 200 빼기 이거 여기까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2,500을 나누어도 되고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이건 괄호를 해야 돼. 괄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800 더하기 200 하기 전에 괄호를 해놓고 빼기 이렇게 해야 돼요. 괄호 기능이 있잖아요. 괄호 기능 다 있어요. 여기 괄호 있잖아요. 여기. 예, 괄호. 근데 괄호를 안 하고 하려면은 이거는 분자는 분자대로 하고 결과를 다 계산해놓은 후에 2500으로 따로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뭐 특별한 기능 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딱 그 하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험장에서 1.1의 10제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 다 줘요. 근데 5제곱 이런 거는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줄 걸 대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뒤에 좀 진도가 조금 늦었어요. 조금은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이에요. 자, 위험과 수익에서. 자, 일단 위험의 개념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하죠. 위험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인데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의 크기로 측정을 하죠. 수익은 예상치들의 가중평균이죠. 가중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하죠. 그 예상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상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 한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경우에 평균적인 값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뭐겠어요? 그 평균적으로 얼마가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편차라고 하고 이게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렇게 하는데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가중 평균은 계산 문제로 풀지만 표준 편차나 분산이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그때는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혹시 풀 수 있으면은 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이거 다 중고등학교 때 다 했는데 기억이 다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 245쪽에 계산 문제 했었습니까? 지난 순환에 245쪽 계산 문제 지난 순환에 했죠. 이거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는 하시라 이 뜻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다시 앞으로 저 위험의 위험은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 수익은 가중 평균으로 측정을 한다. 저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2쪽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죠. 그럼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추구형도 있고 위험 중립형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에서 위험의 유형에는 사금 법인유가 있죠. 위험의 유형에서는 사금 법인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11월 달부터 조금 조금씩 다 말씀을 드려왔죠. 요 사업상 위험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이죠. 사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장사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장사와 관련된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 위험 외에도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렇게 있는데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장사 안 되는 게 시장 위험인데 그거는 수요가 너무 적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 장사 안 되는 거죠. 그와 관련된 위험이 시장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장사가 잘 된다면은 시장 위험은 없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근데 장사는 잘 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뭐 직원이 횡령을 하거나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이제 또는 직원을 구할 수가 없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여기 사람을 못 간다면서 여기는 세종시는. 세종시는 알바를 못 간대요. 알바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막 온 가족이 다 동원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알바생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따로 얻었대요. 알바생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살 만한 허름한 그런 주택이 없잖아요. 여긴 달동네가 없잖아. 그 알바생들은 좀 이렇게 이제 지출이 이제 주급이 지출이 작은 데라야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동네가 없으니까 저기 뭐 조천이나 공주나 이런 데서 와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천 공주가 달동네라는 뜻이 아니고 예전부터 살던 곳이 있는 그런 동네라야 그래도 오래된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오래된 주택이었단 말이에요. 허름한 그런 주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따로 숙소를 방을 두 개를 얻었대요. 여자 알바생들 숙소, 남자 알바생들 숙소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한 8명인가 9명 된대요. 이 알바생이 이렇게 해서 한 두댓 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비용이 또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에 보증금 나가죠. 그 알바생들 나가죠. 그러니까 막 지출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바생이 없으면 또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알바생은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거는 운영 위험이죠. 장사는 잘 돼요. 장사는 잘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무슨 위험이에요? 운영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위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조금 전에 지렛대 효과 했죠. 그 중에 무슨 지뢰? 부의 지뢰 생각하시면 돼요. 부의 지뢰. 그 다음에 법적 위험. 요거는 법 개정이나 이런 거 정부 정책 바뀌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인플레 위험. 자, 이거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나타나는 위험이 인플레 위험이에요. 인플레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인플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랬죠.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지금 앞에서 했는데 이미 부정적인 측면은 지금 하는 인플레 위험이고요. 인플레 위험은 소득 이득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대료.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를 받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실제 가치는 줄어들죠. 이거는 뭐요? 자본 이득. 이거는 인플레 해치죠. 앞에 우리 인플레 해치 했잖아요. 실물 자산의 경우에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죠. 이거는 현금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매매기간의 장기성에서 나왔죠.
매매 기간이 길면은 황금성이 떨어진다. 유동성 위험이죠. 이렇게 급하게 현금화 하려면은 가치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뭐 이런 정도면 됐어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244쪽 이제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요거 수익률 있죠. 자, 요것도 지금까지 이제 개념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 바로 예상 수익률이죠. 그리고 앞에서 가중평균 하는, 그러니까 245쪽에서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게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이죠.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죠. 요것도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이걸 최대 수익률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 바꾸는 거 틀리는 거는 너무 주의가 이제 주의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데서는 다 맞춰야죠. 이런 거 바꾸는 거는.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그 투자안에 대한 계산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투자 안에서 계산됐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죠. 그 이유는 내가 여기 투자하러 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투자되어 있는 수익률을 보고서 그거보다 최소한 더 갖거나 커야 투자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여기 투자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외부에 있어서 외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자 이러면은 채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각.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요구 수준보다 낮으니까. 이거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이거는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거죠. 채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택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채택하려고 하는 아직 사전적 개념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자 어제 이 물건을 보고 갔어요. 괜찮아 보여요. 오늘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보고 갔던 사람이 왔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벌써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된다고요. 채택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오, 괜찮아 보이네. 어제 집에 가서 의논하고 다시 왔더니 그 사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예상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많이 투자해야 그거 벌 수 있어. 그럼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게 되는 이제 균형으로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려는 이제 사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투자 금액이 많아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기각하려는 사람이 많죠? 안 하려는 사람이 많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금액이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은 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게 돼요. 이 같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기대 수익률, 양쪽 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안 보더라도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균형을 갈 때 누가 변해서 갈 것이다? 얘가 변해서 갈 것이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올라가서
지금 얘가 더 큰 상황이잖아요. 더 큰 상황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예, 모두 다 뭐가 변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래서 요 과정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표시된 것은 246쪽이에요. 그 246쪽 그 위에 부분은 이미 예전에 다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것이 이제 처음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에 이제 247쪽에서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말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거예요. 247쪽에서는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이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있죠. 위험 수익 비례 관계는 위험이 커질수록 뭐도 커져요.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는 편이죠. 자, 이걸 이제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또는 상쇄 관계 이렇게.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에도 나타난다 그랬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자, 근데 예상 인플레이율은 이제 언급할 때만 얘기해 주면 되고요. 별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피셔라는 학자가 주장했다고 해서 피셔 효과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무위험률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다 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하고, 위험 할증률은 요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은 아까 저기 기대와 요구를 비교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데 투자된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 투자된 것이 없이 내가 지금, 정기예금에만 돈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안전한 데 넣어놨을 때 벌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위험을 부담하는데 지금 돈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위험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위험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은행에 넣어놨을 때도, 여기는 이제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 있잖아요. 국공채 수익률이라든가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위험률이죠. 안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돈을 빼서 위험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위험 대가를 더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위험 할증률이. 예를 들어 시장 위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넣어놓은 돈을 빼서 부동산 시장에 넣는 경우와 주식 시장에 넣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주식 시장이 더 위험하죠. 그러면은 어떤 시장에 투자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겠어요?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시장 위험이 다르니까. 이 시장이냐 저 시장이냐. 시장 위험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위험 할증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주식시장이라고 해도 주식마다 종목이 다르면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면은 비교적 안전한 주식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경우와 아주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죠.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전한 편이라도요, 수익률의 진폭은 엄청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갖다 대질 못해요. 삼성전자 수익률이요, 한두 달 사이에도 몇십 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안정적인 그 회사의 주가도 이 움직임이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한 두어 달 전인가
만 해도 막 3만 6천 원대 7천 막 저점을 거의 찍었었거든요. 그러다 최근 한 보름 전인가 4만 7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4만 7, 제일 고점 찍을 때 한 4만 7천 찍었을걸요. 그죠? 근데 3만 6천 원에서부터 치면은 이게 1만 1천 원이나 올랐어요. 그럼 3만 6천 원에 찾는 사람이라면은 거의 20몇 프로까지 올라간 거죠. 3만 6천 원에 30%면은 만, 아, 거의 30%네. 30% 가까이나 올라간 거예요. 그 한두 달 사이에. 그럼 다시 조금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 것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위험이 크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 주식보다는 어때요? 안전하거든요. 그럼 혹시 이 주가 변동폭이 큰 종목의 주식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코스닥도 코스닥 나름인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그 변동폭이 심한 거 그런 종목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안? 예. 네. 관련? 아,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안랩, 안철수, 대선 관련주.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됐어요. 이게 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으면은 한 3년에서 한 2년 정 2년은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쯤 돼서 이제 슬슬 대선 이제 관련 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관련 주자라는 게 보여요. 그때 하나를 탁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안철수가 최근에 4만 6천 원인가 얼마 하다가 지금 며칠 새에 뭐 복귀한다 이러니까 그새 벌써 5만 몇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한 20% 벌써 올랐어요. 며칠 사이에 벌써 20% 올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철수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다른 주자가 잘 안 보이잖아. 응, 100만 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아. 요거 지난 예전에 안철수 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막 최고 15만원까지 올라갔었을걸요? 그러다가 4만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만원 넘은 게 두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어, 이게. 한 6, 7만원, 5, 6만원까지 내려왔다가. 그게 처음에 안철수 시장 나온다고 했다가 박우선한테 양보해보니까 바로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이게 선거하는 날까지 들고 가면 안 돼.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얼른 팔고 어떻게 변수가 바뀔지 모르니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또 기다려야지. 기다렸다가 뚝 떨어졌을 때 기다렸으면 다시 사가지고 대선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대선 할 때까지 가면 안 되지 또. 갈 때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선 한 6개월 전에 팔아야 돼. 대선까지 가면 안 돼. 그 전에 팔아요. 그 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런 진폭이 엄청나거든요. 얘는. 이런 거는 이런 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요거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진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어때요?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요. 요구하는 정도가.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요구하는 수준하고 위험한 데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고요. 맞나요? 거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우린 어떤 사람을 전절한다 그랬어요? 위험 회피형을 전절한다 그랬죠? 그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요. 보수적 투자자가 있어요. 제가 위험 회피형이 있겠어요? 위험 선호형이 있겠어요? 저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저도. 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인데 조금 이쪽에 성향이 있다는 거죠. 조금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을 때,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갖는 거죠. 조금은 더 이렇게 진폭이 큰 곳에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공격적이긴 해도요.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주식에 몰빵 투자하는 거죠. 그런 주식에 대신 1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니까 공격적이긴 해도 많이는 못 가는 거지. 많이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사람은 그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은 똑같은 위험한 것을 하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다는 것 전제하에 자 위험한 거 저거 할래 안 할래? 누가 더 하기 싫어해요? 이 사람이 더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니 저거 한다면 대가를 얼마나 요구할래? 누가 더 많이 요구하겠어요? 이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하는 거지. 위험한 거를 할 때 너 대가를 얼마나 요구할래? 많이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맞나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요구한다? 보수적 투자자가 더 많이 요구한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요 내용이 이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다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게 이제 248쪽까지 걸쳐서 있는 내용이에요. 위험 할증률.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괄호 2번의 위험과 가치는 일단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250쪽에 위험 관리 기법이 있죠. 자, 위험 관리 기법은, 6가지, 7가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둘둘둘씩 짝을 지어서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위험 관리는 이제 위험은 가능하나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자, 이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만큼 수익도 적기 때문에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위험 회피형인가 하면은 이 보수적인 투자자도 많은가 하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정기예금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전가하는 방법 있죠. 이거 괜찮다 그랬죠. 나한테 발생하는 걸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자율 해서 금융론에 나오는 거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증가시키는 거 또 인플레이 연동시킨 임대차 계약 맺는 거 이것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플레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또 보험에 가입하는 거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위험을 보험사에게 증가하죠. 대신 보험료는 지급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보수적 예측은 그 발생하는 수입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어떤 범위가 있다면 수입은 가능한 한 낮추어 예상을 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가능한 한 높여서 예상을 하면은 예상 수익률이 높게 계산되겠어요? 낮게 계산되겠어요? 예상 수익률이 낮게 계산되겠죠. 예상 수익률이 이제 낮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 잡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수준,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높다면 그때는 투자하겠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못 된다 그랬죠. 좀 더 개념적으로 우수한 방법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할인이라는 단어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미래는 이제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정도가 크다면 위험이 큰 거고요. 불확실한 정도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금액이 예상이 되더라도 위험이 큰 거라면은 가치를 높게 쳐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 1년 뒤에 똑같은 수익 천만 원이 예상이 되더라도 하나는 위험이 큰 천만 원이고 하나는 위험이 작은 천만 원이라면 위험이 큰 천만 원은 높게 평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위험이 큰 천만 원은 할인을 많이 하고요. 낮추어 잡는 거죠. 위험이 작은 천만 원은 할인을 조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할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게
있다는 거예요. 할인을 많이 했음에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게 많이 계산된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할인할수록 할인을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상향 위로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위험할수록 어떻게 한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 뜻이에요. 요걸 높여서 결국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을 많이 하겠다. 여기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기타 뭐 평균 분산 결정법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나 기타 평균 분산 결정법은 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민감도 분석만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간단하게 말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게 가능 총소득 하는 것도 있고 유효 총소득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돈. 요거는 공실이나 불량 부채 충당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고 여기서 경비를 빼면은 순영업소득이 되고 여기에서 원금 이자를 빼면은 세전현금수지가 되고 여기서 세금 빼면은 세후연금수지가 되죠. 자, 투자자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일까요? 세후죠. 세후 가장 관심 있는 건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있던 1억을 지금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쓰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면은 세금까지 다 빼고 들어오는 것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원래 생으로 있던 1억인데.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세금까지 다 내고 들어오는 돈이라야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최소한 같거나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후 현금 수지의 이게 결과치, 이걸 결과치라 그래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가능 총소득은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죠. 한 칸당 500만 원 발생하는데 이게 20칸이다. 그럼 이제 1억 되잖아요. 여기에 공시를 빼면은 유효 총소득이 되고 여기에 경비를 빼면은 순영업 소득이 되고 여기에 원금 이자를 빼면은 세전이 되고 여기서 영업 소득 세금을 빼면은 이 세후가 되잖아요. 여기 물론 이제 원금도 있긴 한데 원금 상환이야 이제 어떻다 치더라도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거 엑셀 혹시 아시나요? 엑셀 작업해가지고 이걸 공식을 다 써놓으면은 여기 임대료를 1% 싹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임대료를 1% 숫자를 싹 바꾸면은 자동으로 뭐가 바뀌어요? 세후가 바뀌죠. 엑셀 작업해 놓으면 그렇게 돼요. 엑셀 작업해 놓으면 여기 숫자 바꾸면 자동으로 또르륵 변하면서 여기 숫자가 싹 바뀌어요. 임대료를 1% 낮췄더니만 이쪽이 5%가 낮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숫자가 바뀌는 게 나와요. 믿어주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못해요, 그거는. 그런 원리는 알지만 제가 작업을 직접 하지는 못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공실이 1% 늘어나요. 공실이 1%요. 숫자 1% 바꾸면 되잖아요. 공실이 1% 바뀌니까 얘가 3%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1% 바뀔 때, 1% 바뀔 때. 자, 이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얘네들이. 이걸 독립변수라 그래요. 항상 영향받는 거를 종속변수라 하고 독립변수가 하나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임차인이 왔어요. 임차인이 와서 임대료 좀 깎아주세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임대료를 깎아주고 방을 채우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임대료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빈방으로 기다리는지 이게 어떤 게 더 나을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보는 거죠.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영향이 더 크죠. 공실률보다 임대료 깎아주는 게 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안 깎아주고 차라리 방을 비워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민감한 정도를 분석하는 거죠. 민감한 정도가 큰 것일수록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물론 이것도 큰 편이에요. 공실도 큰 편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 거를 조금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하라, 이 말이죠. 이게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민감도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제 포트폴리오 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된 거니까 일단 민감도 분석을 이렇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나 이 포트폴리오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과 수익이었어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참,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에 특강하는 거는, 시간을 조금은, 지금 몇 시로 돼 있어요? 혹시 5시보다 늦게 마치면 문제 되시는 분 계시나요? 그날, 아니면 그 전에. 그러면 지금 미리 얘기하면 되겠네. 지금 미리 5시 반에 마칠 수도 있다 이렇게. 늦어지면은 그렇게 수도 있다는 거죠. 미리 5시 반 최대 5시 반 그럼 됐어요? 최대 5시 반 그럼 됐잖아요. 더 이상 늦어지는 않아요. 최대 5시 반 그럼 됐죠? 몇 시 안 됐어요. 대신 오전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면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왜냐면은, 5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5회에 걸쳐서, 10년치를 풀어야 되잖아요. 물론 10년치를 뭐, 다 꼼꼼하게 푸는 거는 힘들죠. 400문제를 5회 만에 풀면은, 한 번에 80문제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이고, 이제, 중복되는 것들, 이제 여기서도 좀 다룬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빼고, 그리고, 이게 문제들이 유행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문제를 풀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가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많이는 못 다루고요. 계산 문제가 시간만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거는 풀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다음 순환에 계산을 조금 더 할 거예요, 다음 순환에는. 아무튼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죠.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교재를 꼭 안 보시더라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써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하는데 수익과 위험의 크기를 보고 의사결정한다, 이런 거예요. 평균은 수익을 뜻하고 분산은 위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은, 예를 들어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걸 해요, 작은 걸 해요? 위험이 작은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위험이 똑같으면은 수익이 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수익이 똑같아요, A와 B가. 근데 위험이 얘는 2.8%, 얘는 3%예요. 자, 그럼 누굴 선택한다고요? A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A가 B를 지배한다 그래요. 자, 근데
B와 C는 위험은 똑같은데 수익이 달라요. 그럼 여기선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C를 선택해야죠. 이때 C가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A와 C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A와 C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B는 예선 탈락이에요. B는 이쪽 저쪽 다 안 되니까. 그럼 A하고 C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할래 할 때는 수익을 보면 얘가 더 좋은데 위험을 보면 얘가 더 좋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분산 오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해결책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변이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는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A와 C 둘 중에 태기를 하는 게 아니라 A에도 좀 투자하고 C에도 좀 투자하고 이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게 분산 투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걸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변이 계수를. 변이 계수를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이 계수는 안 했으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A와 B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같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쪽이 같으니까. 이쪽이 같으니까 다른 쪽만 보면 되잖아요. 수익이 같으니까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고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이 큰 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A와 C는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니까 같은 것이 없으니까 지금 뭐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라면 돼요.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2%라면 달라도 당연히 C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달라도 되는데 여기가 3%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A와 B, B와 C에서는 같은 놈이 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같은 걸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이쪽 저쪽 다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르니까 이쪽을 통일시키자는 거예요. 1%로 여기도 1%로 이쪽을 1% 통일시키자고요. 그럼 이걸 1%로 바꾸려면 이거 10분의 1로 바꿔야 되죠. 그래야 1%가 되니까. 그럼 얘만 10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얘도 10분의 1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얘를 10분의 1로 바꾸면 여기가 0.28%가 되겠죠. 1%당 0.28%니까 얘가 10%가 되면은 10배가 되면 얘도 10배가 돼서 2.8%가 될 거니까. 맞나요? 그럼 얘는 12분의 1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12분의 1로 바꾸는 거지. 그럼 3을 1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은 0.4분의 1, 0.25%죠. 그러니까 1%당 0.25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12배 하면 얘도 12배 하면은 3%가 되니까. 자, 이제 통일됐죠? 1%로 통일됐잖아, 한쪽이. 수익률을 1%로 통일시켰다고요. 그러면 이쪽은 위험이 작은 쪽, 0.25, 요게 더 좋다는 거죠. 요게 바로 변이 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계수가 요거 A의 변이 계수고요. 요거는 C의 변이 계수라 그래요. 그럼 변이 계수를 계산할 때 0.28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10분의 2.8 한 거거든요. 요거는 12분의 3 했죠. 이 변이 계수라는 이 용어가 통계 용어인데 평균분의 표준 편차예요. 평균분의 표준. 평균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수익. 요거는 위험이죠. 이게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이게 클수록 이 값이 클수록 이 값이 그래서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0.28%의 의미, 변이계수의 의미는, 요 의미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에요. 수익률 1%당 위험이라고요. 이 값은 클수록 위험이 크다. 수익률 1%당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변이 계수는 변하는 정도 이렇게 해석하세요. 변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용어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와야 돼요. 변하는 정도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됐나요?
변이익에서는 변하는 정도 이렇게 보여. 변하는 정도 그것의 의미 크다. 수익률 단위당 위험. 자, 이게 분모예요, 분자요. 분모. 이거는 분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리터당 주행거리 하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분수식으로 문제를 안 내요. 문제를 지문을 만들 때 그냥 문장으로 만들지. 그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게 분모 분자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리터당 주행거리 하면 주행거리가 분자의 분모예요. 이건 주행거리는 분자. 요 몇 리터 하는 거는 분모. 당자 앞에 붙은 게 분모라 말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하면은 국민소득, 소득이 분자의 분모예요. 분자, 1인당 사람, 인구는 분모.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하거든요. 위험 단위당 수익률. 위험 단위당 수익률 하면은 이때는 분모가 뭐가 돼요? 위험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수익률. 이거는 변이계수 역수예요. 이거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는 분, 역수잖아요. 이거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역수니까 위험 1%당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다음에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A에 대한 B의 비율. A가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예요, 분모. 앞에 나오는 게 분모라고, 여기도 앞에 나오는 게 분모. 뒤에 나오는 게 분자, 이게 분자라고요. 우리 시험에는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분수식 모양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데 어떻게 출제하는가 하면 분모 분자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바꿔버리면 이게 바꿔졌다는 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여기 이제 평균분산결정법인데, 오늘은 지난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했던 거, 거기까지만 하고요. 포트폴리오의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진도가 늦어서,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지금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간 내용이죠. 여기 새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3번 출제됐어요, 시험에.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는 이제 일단 개념은 뭐였어요? 포트폴리오 개념은 이거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얻으려는 효과가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근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죠. 그 줄이는 대상이 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 어떤 위험이에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죠. 지난번에 하노이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 결렬됐을 때 바로 주가가 다 떨어졌죠. 한두 시간 전에 비해서 두 시간 후에 바로 그냥 갑자기 변했어요. 그 북미회담 결렬은 바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주식에 다 공통으로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아닌 다른 나라 주식에는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이 시장을 벗어나면 돼. 이 시장 안에는 모두 다 똑같이 미치는 위험이죠. 모든 투자 안에 어떻게 미친다?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에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그렇지 않죠. 어떤 회사가 불이 났다, 어떤 회사가 거래 정지 먹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주식은 거래 정지 먹고 어떤 건 안 그렇고 다르죠. 뭐예요?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죠. 달리. 자, 우리는 줄인다면 어떤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구성자산수를 가능한 한 다양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에 영향을 덜 받게 되니까 전체 자산의 영향은 적죠. 그 하나가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은. 근데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이 어떻게 되게? 수익률의 변동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 방향이 더 효과적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가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가도 다른 하나가 올라가줘서 이거를 벌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나타내는 통계 용어가 상관계수죠.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봤는데 같은 방향이면 양수가 되고 반대 방향이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양수 중에서도 오른쪽 끝에 1일 때에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움직이니까 얘가 3% 올라가면 얘도 3% 올라가고 얘 2% 떨어지면 얘도 2%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나 같을 때 이때는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어도 가장 높은 것은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가장 높아서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지금 새로 말씀드린 게 258쪽에 그 변이 계수하고요. 니은의 변이 계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셔서 260쪽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261쪽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 자, 요거는 일단은 뭐 계산 문제와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는 넘어가시고요. 나중에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괄호 4번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 있죠. 자, 요 정도는 이제 읽어봐 주세요. 포트폴리오 관리는 뭐다? 니은의 마지막 줄에 있어요. 니은의 마지막 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 이제 위험을 줄이는 효과. 어떤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관계수에 대해서 한 거죠. 상관계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것을 모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서 체계적 위험인지 비체계적 위험인지 그거를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이 이제 그 264쪽 최적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이제 출제가 돼요. 여기에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근데 점점 여기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요거 진도가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진도가 못 나갔어요. 지금 조금 진도가 느린 편이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지난 1, 2월 달 수업했는 거에 투자론 내용들 있죠. 그거를 먼저 좀 동영상을 보고 오십시오. 숙제입니다. 미리 투자론 동영상. 왜냐면은 그 가유 순전 후 그 현금 수지 측정 공식도 나오고 막 이 공식 외워야 될 게 많고 투자 분석법 기법에도 공식이 많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듣고 오시면은 훨씬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정신 없을 거예요. 꼭 보고 쉬고 오십시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